사실 이번에는 이재명 의원의 저주. 그 이재명 대표가 뭐 우리 같은 무속인이요? 아니 아니요 그러진 않고 이 말이 왜 돌았냐면 주변 사람들 있잖아요. 분들이 돌아가신 무슨 말인지 알겠다. 이게 이재명의 저주가 아니냐 이런 말들이 있는데 주변 사람들이 왜 돌아가셔가지고 아니 그게 말이야 말씀이야. 난 정말 그게 웃긴 게 아니 그러면 이재명부터 칼침을 맞았었어 목에 그렇지 않아? 그러면 그 양반은 그런 일이 없어야 되잖아. 그잖아. 그리고 그 사람도 또 이재명이라는 사람도 또 가서 이거 맞고 운명을 하셨어야 되는 거고 대한민국 검찰에 져준 거지 현 정권에 져준 거지 어떻게 이게 이재명의 저주야. 자기들이 그렇게 갖다 이재명 달아넣기 위해서 그렇게 주변 사람들 싹 가서 조사하고 때리다 보니 그 사람 스스로가 그냥 밝히다 보면은 다른 자기 집안에 또 다른 사람까지 당하고 그냥 자기들이 죽게끔 만들어놓고 이재명의 저주라고 갖다 붙이는 거잖아. 말이 안 되는 거지. 아 말이 안 되는 거다. 그러니까 말 같지도 않은 거고 말이 아니라 나는 매일 이러고 살거든. 실은 그런 마음으로 사는데 나도 언젠가 죽어. 근데 내가 조상이나 신들을 내가 죽어서 대할 때 떳떳하게 하고 싶어서 난 그런 마음으로 살거든. 언젠가 우리의 운명도 얼마 남지 않아 있는 걸 그걸 갖다가 검찰이나 나라님이나 세상 모든 사는 사람들이 그거를 안다면은 죄지만 안 돼. 분명히 죄값 치를 거야 그 사람들도. 자기들이 죽게 만들어 놓고 이재명이라는 사람한테 갖다 붙이잖아. 그래갖고 이재명 저주는 없는 거다? 난 그렇게 안 봐. 지그들이 만들어놓고 글 잘하고 말 잘하고 똑똑한 애들이 머리 굴려서 지어낸 단어이겠지.